1번을 찍었는데 2번을 가 있는 홍표가 나왔느냐. 여러분들 전자계 표기 문제를 흠표 올리기라고 법으로 선관위 내부 규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전산 조직을 기계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개표 조작의 시비를 아직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홍표가 나왔다는 것은 쓰지 말아야 될 기계이고요. 홍표가 나왔다는 것은 검증도 안 받은 전자 개표기를 가지고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탔고 그리고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표를 했는데요. 개표에도 투표에서 달라지는 이런 선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51.6대48%라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데이터가 1분당 데이터가 쭉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선거였고요. 어떻게 투표율이 80%에 가까운데 9시 넘자마자 이력이 뜹니까? 그리고 9시 넘어서 어떻게 당선이 확정이 되죠? 새벽을 달려도 박빙을 이루어야 될 그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처음부터 조작을 하고 공표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18대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표 사람표를 보고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득표율이 12월 18일 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가 있죠? 않았는데 네, 선관위 홈피에 12월 18일날 득표수가 올라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선거 바꿔야 합니다. 선거법 무시하고 선거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서 사무처장님 주관하에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로 치러진 이후에 결성이 되었고요. 올해 1월 4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하고 박근혜 당선자 직무정지 신청서와 후계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 16일에는 2차 소송인단 추가 접수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소송인단의 추가 접수를 지각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는 재판 불이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월 18일에는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국 금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 4일에는 민주통일당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날을 맞아 서울역 등지에서 신문과 전단지 배포를 시작으로 2월 22일에는 지하철 메트로 신문 광고를 게재하였고 부정선거 시민공청회, 대법원 앞 1인 시위, 보궐선거 개표 감시활동, 전국 각 지역 특화 전단지 배포, 그리고 오늘처럼 5개 집회 투쟁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헌법상의 국헌 문란죄로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광장에 나오고 시국회의가 결정되기 6, 7개월 전부터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제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주장하고 쉼없이 활동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제18대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이끈 장본인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집회는 오랜만에 제가 집회에 사회를 맡은 관계로 자유발언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발언 준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주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중인데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중앙선관위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하고 선거무효 소송인단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네, 대립 관계죠. 네, 저희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피고가 누굽니까? 중앙선관위입니다. 네,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예,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날 중앙선관위가 국정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지금 공동대표이신 한영수 대표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국회에 가시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말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뭐 방금 전에도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우선은 저희 5개 집회의 첫 번째 목적일 것 같고요.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뭐 너무나 잘 돌아가고 뭐 아름다운 대한민국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박근혜 씨가 뭐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청와대 자리에 올라 그 자리에서 국정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거는 사실은 3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씨가 당선자가 된 문제에 대한 거, 그것은 또 2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따져보고 싶은 거는 1차적인 것에 대한 거고요. 1차적인 거는 결국 1차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고,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역시 또 3차적인 문제로 또 이어졌겠죠. 예, 저희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전자개혁이 부정개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씨가 당선자가 됐다는, 그리고 박근혜 씨가 당선자가 돼가지고 국정을 지금 농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주당 대변인 노릇을 수정하고 있는 현재 오늘 또 시국회의가 바로 앞에서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뭐 집회 전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사과 그리고 관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라는 거 단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예. 어쨌든 박근혜 씨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자유발언 주장하신 건데 조금 있다가 제 조금 후에 안단태 사장님 자유발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사과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시도회의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국정원권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권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가 선거무효소송을 거르는 이유 중에도 국정원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권이 국정원권만 놓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원권은 어떤 사건입니까?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한선거법 위반 대검시입니다. 예.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때는 닉슨이 어떻게 했죠? 예, 닉슨이 퇴진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씨는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선 있는데요. 뭐 박근혜 씨는 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밝혀지겠지만 어차피 본인이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럼 현재 그 개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판 씨가 있고 원세훈 씨가 있고 그 외에 많은 또 그 국정원에서 댓글을 달았던 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있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시국회의에서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근혜로부터 사퇴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은행 강도에 의해서 털렸습니다. 근데 은행 강도를 잡지 않고 그 시스템만 고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도난당한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도난당했는데 그 국가 권력이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과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선 자유발언 먼저 하나 받겠습니다. 안단태 사랑님께서 지금 아프리카 TV를 통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방송을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 좋은 제대로 된 언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저희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이런 집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국회의 집회 같은 것도 다른 언론에서는 대부분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뛰어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안단태 사람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무효소송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를 거론을 하는 거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여당, 야당, 정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을 지키고 선거 절차를 지켜서 바른 선거 방향으로 나가야 국민이 대한민국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밝히자고 소송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누구 이득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출발대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사람들은 우리 보고 국가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51.6%대 48%에 이어진 있을 수 없는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홍표 1번을 찍었는데 2번이 가 있고 2번을 찍었는데 1번이 가 있고 내 표가 인물표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전자기 표기는 오류가 많고 조작 가능하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시끌시끌했죠. 네, 국정감사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에는 개표 조작뿐만 아니라 국정원, NLL 그리고 시발단 다 들어갔습니다. 어느 하나 부정선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국정원 대선 개입도 모자라서 보훈처 그리고 국세청
드러났고 시끌시끌합니다. 지나가신 여러분들 기사로 봐서 아실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아, 월요일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기가 감사를 아주 국정조사 월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제가 트위터 올렸는데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미리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중앙선거기가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전자기 표기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고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이야기를 한 전산 조직인데 내부 규칙, 선관위 내부 규칙으로 인해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선거 공직선거법이 더 상위법인데 내부 규칙으로 적용을 시켜서 기계라고 우기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표도 나오고 오차도 많고 있을 수 없는 개표 부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 황영철 의원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투표 분리기를 전자기 표기로 호도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저희만도 못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보다 못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월요일날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투표 분리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당하다고 새누리에서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전산입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중앙선관위 직원이 자기네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기계라고 우긴다고 그게 기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호도를 합니다. 우리 일개의 국민보다도 못하게 공부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중앙선관위 국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한 그것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 개표 조작이 들어가면 무대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이 전자 개표기 14대죠? 14대 국회에서 이거 위험하니까 제재를 해놓았어요. 국회의원들이 제재를 해놓았고 그리고 이거를 보완을 해서 법정 규정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 규정도 만들지 않으면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서는 선관위 내부 규칙을 적용을 해서 기계라고 우기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51.6대 48%가 똑같이 이어질 수 있나요? 이 투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80%에 육박한 투표율이었어요. 어떻게 새벽까지 이어지고도 각축을 벌여야 되는 그 선거가 10시가 되기 전에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복에 빠졌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고 실체를 모르다가 네. 노조위원장님,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님께서 10년 동안 이야기하셨던 전자개표기 문제가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일 부정투표 여러 장이 겹쳐서 나왔고요. 그리고 홈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찍었는데 박근혜 표가 가 있어요. 내가 박근혜를 찍었는데 문재인 쪽에 표가 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찍었는데 리블리 쪽에 내 표가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조작이 심하고 쓰면 안 되는 그런 전산 조직이었고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절차를 안 지킨 그런 절차 위법으로 선거무효소송이 들어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이게 수개표의 원칙입니다.
메뉴를 보시면 승객표 눈으로 일관으로 두 번, 세 번 일일이 검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법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조차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두 번, 세 번, 한 번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일일이 검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의 전자교통이 오류 많고요. 뽑혀 나오고 조작 가능하고 쓰지 말아야 하고 검찰 안 받은 기계가 휙 돌려서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승객표 대표사업표 보시면요. 2,000표, 3,000표, 4,000표가 10분에 다 끝났습니다. 이거 두 번, 세 번 승객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승객표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죠. 검열위원들이 8명이 딱딱딱딱 그래서 공표가 되고 선거 방송도 나가고 대통령도 입력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사람표에 공적인 문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표, 3,000표, 4,000표가 공직선거법 178조에는 눈으로 일일이 검열 두 번, 세 번 하라고 그랬어요. 대선에서 10시 이후에 확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공문서에서조차도 승객표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자교통이 조작 가능하고 검증도 안 된 거를 주가 돼버리고 우리 아까 승객표 원칙을 무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입니다. 이만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표 조작이지만 이번 대선은 여기 뭐라고 나왔죠? 총체적 부정선거 저희가 이만큼 얘기했죠. 국정원 대선 개입했습니다. 또 드러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통계청, 언론까지 이런 관련된 부정선거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NLA 문서 계급 NLA 문서 함부로 공표하는 거 가능한가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에서는 선거 이용을 했습니다. 문서 맘대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새누리 시발단 윤정은 목사 어떻게 됐나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유사사무소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윤정은 목사 지금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누리에서는 자기들하고 관련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임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 줄 알아야죠.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졸로 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위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8대 대선 부정선거 총체적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요번에 부정선거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요. 앞으로도 선거 개표 희망 없다고 봅니다. 개표하면 뭐합니까? 아니 투표하면 뭐합니까? 개표해서 달라지잖아요. 내 표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선거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 다른 공정한 선거 어쩌고저쩌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선거 제도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번엔 똑바로 중앙선관위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도 정당하게 대통령이 됐다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 됐다고 정당하게 됐다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 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선거 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정치 다 물러나라 마십시오. 똑바로 선거 제도 못하면서 국민 국민한다면 웃기지 말라 마십시오.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잠깐 이야기하고 그 영상 좀 이따가 얘기하고 동영상 하나 좀 이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뭐 정리해드리면요, 선거무효소송단에서 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전자개표기 사용, 그 다음에 예, 시간단 사건, 국정원 사건 있고요. 투개표 안 한 거하고 예, 그리고 그 선거 참관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다섯 가지를 기후로 해가지고 예, 선거무효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잠깐 동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새누리당들 앞에서 또 단식 등록 시작하셨는데요. 최근 네, 단식 광경입니다. 예전에 맨 처음 1차 단식하실 때 동영상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고등학교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마음껏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건이가 선거법을 국민들하고 공표하시게 지금 회장에서 공포하는 그 수준을 어차피 방송하는데 우리 시청 앞에서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거의 그랬어요. 마천에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지비를 했는데 예, 중앙선관위에서 전혀 단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는 직원들 한마디로 뭐 선거관이 이렇게 잘 옵니다. 잘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여기 지금 국민들이 아니나 진짜 뒤집어져야 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밑에서 한참 개비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원회는 박근혜 대표 문재인 대표하고 방송을 쐈다는 거예요. 성의 이 기록이에요. 빨리 그 기록을 찾아내는 붙잡아가고 이러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밑에서 8명의 국민 감시관들이 도장도 찍기 전에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중앙선관위는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이렇게 빨갛게 먼저 데이터를 다 싸버린 거예요.
저는 그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밥 먹고 살은 IT 전문 회장 IT 전문가이신 조성수 회장님께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적인 IT 최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IT 최강국인 나라에서 아주 기본적인 정말 쉬운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후보를 뽑는 것을 집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그 자체가 IT 업계에서 그동안 밥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자괴감을 느끼고요. 일단은 특히나 투표할 때마다 투표 장소도 지금 맞지도 않고 투표 집계도 맞지 않는다. 이거는 IT 업계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IT의 방법이라는 게 더하게 빼기도 지금 못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중앙선거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맡은 주무기관이 부정선거를 하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법 이전에 못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무슨 점을 모르느냐? 그러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선거관리하면서 실수하면 막 그 자체가 무효되어버립니다. 그 국민들이 그 점을 모른다. 왜 그렇게 법리를 그렇게 엄하게 적용을 하느냐? 그게 영리법의 적법 절차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도 집권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부정선거를 하니까 이 절차 저 절차 해가지고 안 하면 다 무효다. 이렇게 해왔으면 왜냐? 그렇게 하면서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사익 추구하는 분야가 때문에 빨리 인식을 할 겁니다. 공익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이 무너지면 사익이 어느새 사익도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번 기회에 이걸 알고 공익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고 민주주의도 찾고 선거정의도 찾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말씀 나왔는데요. 요즘에 야간에 또 방송하시느라고 대단히 좀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선 야간에 저희 선거 방송에 대해서 잠깐 광고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선거소송.net인데요. SEONGER SEONGER SOSONG 선거소송이죠. 선거소송.net에서 지금 야간에 방송을 하고 계시고 지금 한영수 대표님께서 직접 DJ까지 하고 계십니다. 한영수 대표님 말씀을 잠깐 듣기 전에 한영수 대표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영수 대표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이셨고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자이시며 강제 해직자이십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한영수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정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선진한 저희 선거소송 TV 선거 TV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 TV 방송을 위해서는 부정선거 일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제일 뜨거운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조작 방송을 한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제공하는 개표 방송을 처음부터 조작된 자료를 끝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민들은 조작된 개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막으려고 또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이 따라서 세 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민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입니다. 거기다가 국정원 원장이 배선 개입 지시를 하고 직원이 따랐습니다. 그 증거가 방송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엄연한 선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에서 시발단을 활용해서 선거사무소를 한 개 더 설치하여 SNS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막에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인맥장이 수만 장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후보는 관여한 바가 없다. 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스스로 검찰에 의뢰해서 밝혀줄 것을 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부정선거 앞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만 이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언론이 스스로 국가기관에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철저하게 국민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이런 옥외 집회 또는 선거 TV 인터넷 방송으로 기껏 전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막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대부정선거를 앞에 두고 정당은 도리어 중앙선관위를 돕는 발언을 하지 않나. 그리고 대법원은
거의 판결을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검찰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완전히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저 말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 생각할지 모르나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18일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민주주의 앞에서 지금 국민들 개개인은 온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공익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익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을 못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법법으로부터 물러받은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법치의 확립을 이루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안정성과 국민들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왜 대법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 소송인단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저희 소송인단들이 알리고 행동은 국민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부정선거를 안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 국민들한테 알려서 모두 함께 공감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세우고 이 나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 모든 것이 물처럼 녹아서 없어집니다. 역사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들의 삶은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가까운 일본의 노예가 다시 한 번 더 될 것입니다. 그 노예가 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 부정선거를 타개하고 이 나라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서 레지스탕스들이 굉장히 2차 대전 때 활동을 많이 했죠. 드골 대통령이 여러 그 2차 대전 때 독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전부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언론인들이 변명을 한 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너희들의 죄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켰거든요. 예,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 부정대표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어떤 KBS, MBC, SBS 뭐 이런 공중파를 봐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종편 방송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어디 뭐 몇 개의 소수의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언론들을 찾아서 저희가 또 찾아봐야지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광고한 김에 한 가지 더 광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시민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올 초부터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다섯 가지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 왜 부정선거인지에 대한 전단지를 전국을 통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피켓이 앞부분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총체적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집계성에서 최근에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교보문고라든가 여러 서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적이고요. 지금 이 서적을 만드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김필원 공동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공동대표님은 지금 국정원 문제가 시끄러운데 국정원 전신이죠. 안기부, 안전기획부 정치과장이 대외정치협력과 재직 시절에 안기부장의 안기부 사조직화에 대한 내부 고발자이시며 역시 강제 해직자이십니다. 역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선거 부정 및 국정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해오고 계신 분이시고요. 네. 지금 김필원 대표님 김필원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바로 설립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이 가장 문제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국민한테 고발합니다. 역대로 제가 근무한 결과 국가정보원장과 그 직원들이 살인사역과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정언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개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천년만년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기관인데 바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개인 인맥과 개인 자기 자신과 몇몇 사람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사직으로 사조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환을 두고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및 선관위 전산망을 이용한 부정선거를 하지 못한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정한 대북관에게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마세요. 전산조직을 위해서 개표사부로 하게 되면 조작도 가능하고 해킹도 가능하니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현재 불가능하다고 한마디 하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정반대로 심리전단 직원을 총동원하고 아시다시피 국권사회부 사령부를 통해서 국가보훈처 직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도록 여론조작을 하는 주범이자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가짜 컴퓨터 대통령을 만든 주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되고 불행하고도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가짜 대통령을 이달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매일 직장에 나와서 일하고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리고 건강하십니까? 저는 못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가짜고, 이 나라 국회의원이 가짜고, 이 나라 대법관이 전부 가짜인데 기쁘고 행복합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모든 최고 공직자들이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3.15 부정선거에 누가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최인규는 사형을 당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하는 거 알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지시했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최인규가 부정선거했는데 하였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법적 정통성이었고 인정받았을 때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현재 국정원이 부정선거했는데 자기는 관계 없다고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부정선거했는데 자기는 관계 없다, 그래서 못 내려오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뻔뻔합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국민한테서 발언해서 반장 승계했습니다. 반장 승계한테 불법으로 반장했습니다. 밝혀졌습니다. 반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보다 못합니까? 박근혜, 박근혜 씨는 양심이었고 비굴합니까? 네, 정교조